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아무 냄새도 안 난다고 그러는데 자기한테만 좀 냄새가 나거나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뭐 저희 어머니께서는 옛날에 남들한테 나지 않는 냄새가 나면 그 노이로제의 첫 번째 증상이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좀 약간 뭐라고 이상 징후의 가장 큰 어떤 뭐라 그럴까? 징후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기사의 제목을 보는 순간 야 이거 좀 재밌는데 이런 게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거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예, 코메디닷컴이라고 하는 의학 전문 매체인가 봐요. 예, 그래서 거기서 한번 기사를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담배 냄새나 상한 음식 냄새 등 악취를 나만 맡는 경우가 있다. 주변 다른 사람은 맡지 못할 뿐더러 악취를 풍길 어떤 것도 주변에 없는데 말이다. 미국의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이 기이한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을 전했다. 우선 후각에 문제가 생기는 건 드물지 않은 현상이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대부분 감기 같은 거 걸리면 후각이 상실되죠. 요즘에 코로나도 뭐 코로나에 감염되면 미각과 후각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무슨 냄새인지도 모르고 그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후각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봅니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성인의 3분의 2는 살면서 후각 장애를 경험한다. 후각 장애는 세 가지로 나뉜다. 아예 냄새를 맡지 못하는 후각 상실. 와, 이거 진짜 이거는 너무 가혹하다. 그렇죠? 후각 상실 이건 거의 뭐 끔찍한 일인데요. 후각이 둔해지는 후각 감퇴 현상, 후각이 왜곡되는 후각 이상이 등이 있다. 그런데 좋은 향도 불쾌한 냄새로 인식하는 착후각. 이런 것도 있대요. 착각하는 거겠죠? 그렇죠? 존재하지도 않는 냄새를 혼자만 느끼는 환후각은 후각 이상의 증상들이다. 야, 환상이 보이는 것처럼, 환청이 들리는 것처럼, 후각도 환상으로, 그죠? 네. 느낄 수 있다. 이런 게 있나 봐요. 와, 신기하다. 근데, 전문가들이 지목한 후각 이상의 원인은 다양하다. 비타민 B나 아연 등이 부족할 때 발생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그죠? 일반적으로는 아연 같은 게 부족할 때.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식사를 한다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그렇겠죠. 일반적인 식사를 하면, 뭐,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공급이 될 테니까, 그럴 텐데, 하지만 특별한 식이요법을 진행하는 환자, 그죠? 환자, 그죠? 예를 들어서 저염식을 해가지고, 그죠? 뭐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뭐, 지나친 채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죠? 네, 소화기 장애로 특정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후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후각 원인의 첫 번째 원인은 비타민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무기질이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요, 코로나19나 감기 등 호흡기 질환도 후각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당연하겠죠. 코로나19 환자들 상당수는 후각 상실을 경험하는데,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코로나19 완치된 사람들 경험을 들어보면 완치된 후에도 후각이 제대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와,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각이라고 그 음식의 맛을 느낄 때 음식의 맛이 막 완전히 혀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맛은요 사실 상당 부분이 후각에 의존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와인 같은 것도요 이렇게 코를 막고 눈을 감은 다음에 이렇게 화이트 와인하고 레드 와인 마시게 하면요, 코를 막으면 그 화이트 와인인지 레드 와인인지 구별 못 해요. 그 정도로 후각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맛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맛에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이 3차 신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안면에 있는 신경 있잖아요. 여기 피부로, 우리는 맛을 안면으로도 느끼거든요, 얼굴에, 그거. 네. 근데 이제, 그런데 그 후각을 상실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맛을 제대로 못 느끼게 되는데, 이거 얼마나 큰 상실입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진짜 가볍게 볼 그러한, 그죠? 질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알레르기 비염이나 코속 용종도 후각에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이거는, 그죠?
그 밖에 콜레스테롤 저하하는 저하제, 그죠? 고지혈증의 저혈증약, 혈압약, 항생제 등 복용약이나 마취제 등의 부작용으로 후각 장애를 겪을 수 있다. 후각의 기능이 부전이 되는 거죠. 이런 게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죠. 후각에 문제가 생기면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요. 짠맛, 단맛은 입에서 느끼지만 나머지 풍미를 온전하게 느끼려면 코로 음식의 향을 함께 즐겨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음식 맛이 그냥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 맛을 잘 느끼지 못하면 그 진짜 그러면 얼마나 그 행복감이 떨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후각장애의 원인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증상이 되게 일시적이라는 점인데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면 이비인후과를 꼭 찾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 주된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는 후각 이상이 생기는 거는 이제 무기질,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할 때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코로나19나 호흡기 계통의 질환 같은 것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복용하는 약,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 양 같은 것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후각 이상이 생기지 않으려면, 그쵸, 여러분? 네, 굉장히 건강한 삶을 평소에, 그쵸? 균형 있는 식단을, 비타민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당연한 말이지만, 코로나19도,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호흡기 계통의 질환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대부분 후각 상실이라든지, 후각 감퇴는 일시적인 현상인데, 그것이 오래 계속된다면 꼭 빨리 이비인후과에 가셔야 된다. 이런 것을 전해드리고요. 예. 그러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내일도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